안녕하세요. 수성해요. 수성원장입니다. 오늘은 앞쪽 느낌에서 레이어를 내고 질감 처리를 약간 해보았는데요. 앞쪽 느낌만 레이어드를 내고 싶다고 하는 고객님들이 있을 때 응용하셔서 이런 느낌으로 형태를 한번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레이어드를 90도 느낌에서 한번 당기고 45도 좀 더 다운해서 한번 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형태를 나눠서 층을 앞쪽 느낌의 레이어드를 냈는데요. 이런 느낌으로 자르시다 보면 곡선이 조금 더 예쁜 느낌으로 형태를 자를 수 있으실 겁니다. 윗라인 가장 무게감이 있는 부위를 다시 반대쪽 느낌으로 형태를 나눠서 더 디렉션을 해서 잘라주시게 되면 레이어드가 조금 더 형태가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겠죠? 헤어 모델 하고 싶으신 분들 제 개인 카톡 주시고요. 수강생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찍어 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